형님 이 차는 또 뭐예요? 오늘 또 요즘에 내가 강력한 차 많이 갖고 오지. 자, 이 차가 뭐야? 남자들의 로망. 그리고 이거는 남자들의 로망뿐만 아니야, 여자들의 로망이에요. 또 이 차 또 산 거 아니죠? 플렉스. 에? 차 또 산 거 아니죠? 플렉스. 에? 형님 요즘 왜 그래요? 다 사버리게요? 미쳤네 이거 갑자기. 우리가 이제 G-Wagen 같은 경우 63 AMG 요거 나온 지 된 차예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가 이제는 대기를 안 해도 돼요. 이제 물량이 많이 풀리고 21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법인 그 할인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이 2억 넘는 고가의 차를 제 돈 주고 다 사기엔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후풍 같은 인기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 차를 이제 웃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도 이 차는 진짜 저에게도 드링카고 우리 준PD에게도 드링카고 모두에게 드링카예요. 오늘 나오는 차주가 더 또 대박입니다. 이 차주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일단은 여성분이에요. 더 대박은 이따가 만나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다 이럴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잘한다고? 이렇게 될 거고, 이 차주분이 이 차를 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자분들이 G-Wagen을 그렇게 사더라고요. 왜 이렇게 G-Wagen에 열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이거 세게 닫아야 되죠? 네. 이 소프트 클로징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없죠? 이 소리 날 때까지? 네. 찰칵 소리 날 때까지. 예전에 저랑 같이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네, 몇 년 전이죠? 한 7년? 네. 7년 전에 운동 한번 해보겠다고 운동 오셨다가 2년이 돼가지고 G-Wagen을 뽑으셨다는 거. 아니, 왜 이렇게 여자분들이 G-Wagen을 좋아하지? 근데 G-Wagen을 산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일단은 예뻐서? 일단 예뻐서? 네. 예쁜데 나는 2억 이상을 지출하겠다. 와, 이 정도면 완전 플렉스인데요? 그죠? 그리고 이 차가 보통 가격이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다렸어요? 저는 원래 있던 차를 가지고 왔어서 네. 네, 그렇게 기다리진 않았어요. 혹시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되셨죠? 대일입니다. 아, 이따가 제가 마스크를 어떻게든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요 영상 초반에 한번 나이를 맞춰보세요. 영상 초반에 맞추면은 대박. 나중에 듣고 맞추면은 그냥 끝. 8기통이고 마력도 500마력이 넘어요. 스피드를 원래 좋아하세요? 네. 아, 이거 그러면은 200km 이상도 밟아본 적 있어요? 아니, 새 차라서 아직. 아, 새 차라서? 네. 아, 근데 요 차 같은 경우가 일단 중요한 게 뭐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죠. 근데 요번에 요게 400D가 나왔잖아요. 네. 훨씬 실용적인 거. 근데 400D랑 또 고민 안 해봤어요? 그때는 네. 네, 고민은 안 했어요. 저는 아, 무조건 그 AMG다? 전차가 디젤이어서 네. 좀 디젤일 때 시끄럽고 요런 단점을 많이 느껴가지고 네. 이번 차는 가솔린을 사고 싶었어요. 아, 이번엔 가솔린? 네. 고급유? 아, 고급스러우신데? 네, 그렇죠. 준PD 이거 연비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그냥 바닥에 뿌리고 다녀, 이렇게. 이렇게 지폐를 뿌리고 다닌다고 보면 돼, 바닥에다가. 일단 디자인 자체는 너무 멋있잖아, 이게. 아, 여러분, 이거 뭐 깔 데가 없잖아요, 그치? 네. 이거 전작에 비해서도 훨씬 좀 귀여워졌는데 더 커졌어요, 차가. 폭도 커지고 안에 공간도 커지고 옆으로도 넓어지고 그 이 눈, 요거 주차장에도 제일 이쁘죠? 네, 동그랗게 두 개 너무 똘똘해 보여요. 그치? 딱 내가 주차하고 내렸을 때 이 눈을 봤을 때 너무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셀카 한 번씩 찍고, 그죠? 단점도 진짜 많겠죠? 디자인 단점은 아직 없죠? 저는 아직 없어요. 이 버스 같은 디자인, 저 유리창 봐. 그냥 활짝 서 있어요. 자, 그럼 옆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좋은 날이라 키가 한 185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차 높이가 몇인 줄 알아요? 2m, 2m 거의. 나보다 큰 차를 진짜 오랜만에 만나봐요. 진짜 높아요, 차가. 타고 내릴 때 이게 은근히 좀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 타고 내려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는데. 아, 이게 안 열리는 거야. 미안해요. 항상 이거 조금 익숙해졌어요. 야, 익숙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 대박 성공한 거예요. 군용차로 어떻게 이런 깍두기 같은 느낌을 내면서 이쁘다라는 소리를 받을까.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요 휠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타이어 사이즈가 20인치네. 그 에디션은 22인치잖아요. 네. 이 휠도 마음에 들어요? 저 여자들은 휠 네. 이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그 에디션 모델을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돼서 그건 네.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새 차도 좀 신경 써주시지. 오늘 얼굴만 치장하고 오셨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휠도 좀 치장해주고 오셨으면 딱이었는데 요 휠이 이제 일반 G-Wagen 휠이고 요 휠은 그냥 무난무난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 타고 막 캠핑 같은 거 가본 적 있어요? 없죠. 아직 이제 한 달째여서. 아, 한 달째예요? 네. 캠핑은 한번 가볼 생각이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렁크도 짐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트렁크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넓은 편은 아니고? 네.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처음에 얼마 정도 냈어요? 보증금은? 처음에 한 3,500? 60개월? 네, 그쵸. 그럼 네. 월 얼마씩 나가요? 300 조금 더 돼요. 아, 300 조금 더? 네. 여러분, 3,500을 놓고 60개월 하면 300 좀 더 넘게 내고
하면 이 차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구독자들의 아우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 차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여유 있는 자들의 사치라고 불려요. 이 차를 데일리카로, 내가 편안히 패밀리카로 살려는 사람은 없거든요. 진짜 멋이잖아요, 깐지. 그렇죠. 이런 말 좀 알아들으시죠? 네, 깐지. 저희, 네, 저희 세대 말인데. 저는 친구 아니야? 네, 저는 밀레니엄 시대고 오렌지족. 오렌지족. 어머. 근데 옛날에 학교 갈 때 네. 도시락에 진짜 난로에 올려 먹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보험료 얼마 정도 나와요? 저는 이제 1인 한정이고요. 대개 한 80? 솔직히 요즘에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래도 30대 데려오셨죠? 야, 누나라 그래. 아, 누나는 맞죠. 그러면은 30대? 이제 누나라고 한번 해, 일단. 네? 누나! 한번 해줘. 거친. 그렇지. 더 크게. 아, 대답해줘야죠. 왜? 아, 근데 준PD가 너무 궁금해하다 그랬는데 마스크 한번 벗어주면 안 돼요? 벗었다. 준PD. 어때? 아까 누나야? 엄마! 엄마야? 솔직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대략? 40대죠. 40대? 네. 아, 초중반은 얘기 안 할까요? 됐어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여기까지. 이거 문을 열어볼게. 이거는 이제 위로 열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이 차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알아요? No. 몰라요. 우리나라 다 어디 쪽으로 달리죠? 오른쪽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을 열고 짐을 빼야죠. 내가 인도 쪽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네, 인도 쪽이.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인도네시아고. 이 뭔 개소리야? 미안합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공간이 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이 짐이 실리진 않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 사이가 은근히 되게 좁아. 이쪽이 많이 튀어나와 있지, 되게. 이 공간이 이게 끝인 거야. 그러니까 높이는 높은데 공간이 많진 않다. 그러면 만약에 차박을 한다 치면은 이렇게 앉아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정도? 트렁크는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매력이잖아요, 그쵸? 문 열 때 체크다. 닫을 때 봐봐. 이 소리. 이것도 안 닫힌 거죠? 네. 소프트 클로징은 없고? 없어요. 더 세게 닫으셔야 돼요. 약간 한한 듯이. 네. 한한 듯이요? 네. 다시 열었다가 이렇게? 네. 안 망가져요, 차 이래도? 안 망가져요. 자, 이제 이 차가 좀 타는 게 애매해. 다리 길이가 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얘는 만약 오프로드 타다 이걸 탄다 바지가 다 들어질 생각은 해야 돼요. 자, 이제 도어 쪽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이거 부메스터 이거 음질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기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안 좋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또 전에 타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뭔가 시트를 진짜 옮기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새로 나온 S는 이게 다 터치라서 그 느낌이 이상해. 아, 그리고 문 진짜 투박하다, 그죠? 자, 이제 제가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아, 네. 맞죠? 아, 키가 없다. 아니. 오, 소리. 재밌는데요, 이게 진짜 8기통의 그 바이터보 9단 변속기. 제로북이 거의 4초 때 나오더라고요. 밟고 4초 있으면 100km 온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빠르겠다. 요즘 최신형 벤츠랑은 좀 다르게 엄청나게 막 세련됐다는 아니에요. 요 부분, 요쪽에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특이하게 나와요, 이렇게. 요쪽에서 나오고, 요쪽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집하기는 터치가 안 되네. 여기서 좀 제일 불만이라고 했던 게 요 시계 위치죠? 잘 안 보이는. 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요 위치 이거 비상 깜빡이. 네. 급할 때 누를 때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수납 공간도 여기다 컵을 두 개를 놓잖아요. 여기 다른 물건을 못 놓겠네. 그럼 보통 물건 어디다 두세요? 그냥 여기 안에. 아, 요 안에요? 네. 요즘에 이제 잠자리 핸들이 나와서 구형 핸들이 되기는 했는데 이 디자인도 아직도 이뻐요. 요 선루프는 수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넓게 파노라마로 들어가면 되게 좋았을 텐데. 저도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요쪽에 되게 쬐끄만큼만 들어가서 뒷좌석이 넓긴 넓은데 여기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차체가 좀 커졌어요, 이게 전작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별로 넓지는 않아요. 근데 발밑에 공간은 넓어서 발은 나오는데 한 요 정도? 단점은 여기가 시야가 가려져요, 이렇게. 돌면은 기둥밖에 안 보여. 근데 뒷좌석은 이제 뭐 이거 편하라고 타는 차는 아니니까 거의 짐만 싣고 다니죠? 저 누가 탈 일이 없어서. 네. 네. 저 뒷좌석에 앉아서 저 디자인은 저기서 보면 좀 이쁜 것 같아요. 내가 운전석에서는 안 보였던 디자인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MC더맨 볼 것 같아요? 사랑을 찾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이 투박한 디자인은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아, 구독자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뭐 어떤 일 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필라테스? 네. 아, 원래부터 필라테스를 좀 하셨어요? 네. 카메라 없을 땐 되게 발랄하셨는데, 카메라 있으니까 엄청 얌전해지셨네. 기운 나게 누나라고 네. 한 번 더 해줘.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진짜 못했어요. 아, 그래? 열려. 자, 이제 시승 시작했는데, 우리 옆에 버스가 있잖아요. 예, 기사 아저씨하고 인사하네. 그쵸? 안녕하세요. 그치? 버스 타 있지? 안녕하세요. 진짜 인사하겠네요. 인사 많이 하세요? 네, 눈 마주치는 적 많아요. 아, 기사님들하고 많이 친해지셨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원래 벤츠 같은 경우는 승차감 위주의 차들이 많잖아요, 되게. 그렇죠. 제 부드럽고, 막 에어 서스펜션 달려서, 이렇게 바퀴와 상체가 따로따로 놀고, 얘는 한 방에 몸이 다 같이 움직여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서 이제 좀 멀미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아, 네, 형님 반팔 입고 하니까 좀 잘 어울리는데? 좀 간지나? 네, 약간 좀 등치도 있고 이게 좀 더워서 그렇게? 네, 더웠고 더워서? 네, 가슴도 살짝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팍 이렇게? 네. 아, 좀 잘 어울리는데? 제가 타야겠는데요? 이 의자도 딱 맞고 S로 바꾸세요. 아, 바꿀까요? 이 차를 산 이유가 진짜 이뻐서만 산 거예요? 차 사기 전에는 다른 차랑 많이 비교를 했었죠. 아, 어떤 거랑 좀 비교를 했어요? 카이엔 쿠페. 카이엔 쿠페. 아, 그거 네. 너무 이쁘죠? 네. 아, 그쵸. 만약에 그거 카이엔 쿠페 또 대기했어 봐요. 그럼 또 내년이고 한 살 더 먹고.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일단은 연비죠. 연비? 네. 아, 솔직히 어느 정도 나오나요? 리터당? 5점 몇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점 몇? 네. 그럼 이 차 같은 경우는 진짜 출퇴근 거리가 좀 길다. 네. 이럴 땐 비추겠네, 그죠? 그쵸. 아무래도 매일 어디 뭐 운행하시는 분이나 장거리를 네. 많이 뛰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네네.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거 한 달에 기름값 얼마나 나와요? 제가 지금 딱 한 달 탔는데요. 네. 두 번 넣었거든요. 두 번? 네. 네. 그리고 고급 휘발유로 넣었을 때 한 20만 원 정도 넣었습니다. 한 번 넣을 때마다. 와, 한 번 넣을 때 20만 원이요? 네. 그러면 한 40만 원 넣은 거네, 현재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한 180 나온다 그랬죠. 한 달에 10몇만 원 나가고 월 리스비가 300이 넘고 그럼 이 차에만 쏟아부어야 되는 돈이 거의 400 가까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구독자분들과 모두가 지금 생각이 많아지고 지금 다들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느껴져. 말이 되나? 그치? 요 차로는 여러분 아직 네. 카푸어를 못 찍을 것 같아요. 네. 이 차로 한 대만으로 굴리는 분들 또 많이 없어요. 이게 좀 세컨카라던가 출퇴근용 차는 따로 있고 주말용 차 이렇게 많이 사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너무 막 승차감이 좋다 안 좋다 2억 원인데 무슨 승차감이 이러냐 2억 원인데 왜 통풍이 없어? 이거는 옷 다 젖어가면서 타는 거야. 땀 흘려가지고 알지? 네. 워터파크 개장하고 네, 네, 네. 요게 매력이잖아. 프로틴 통 하나 들고 그치 프로틴 또 하나 들고 네. 면도 오일 안 하고 마시면서 그냥 그쵸. 일단 운전할 때는 진짜 시야가 너무 좋고 네. 이 걸걸걸걸 들리는 배기음 있잖아요. 그냥 운전 자체가 재밌네. 요 높이에서 모든 차의 천장을 내가 다 바라보고 있어요. 천장이 다 보이네요. 네, 진짜 거의 마을버스 정도 높이잖아요 이 정도면. 맞아요, 맞아요. 시야가 진짜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포츠 먼저 한번 밟아볼 건데 이게 스포츠 S 스포츠 플러스 났을 때 배기음이 우웅 커졌어. 야, 아 유턴을 할 때 유턴을 굉장히 크게 도네. 네 맞아요. 자 이제 와, 그렇지 않게 스포츠 아니, 와, 여러분 이 차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 그렇죠. 2.6톤이에요 네. 거의. 아니 2.6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아 형이 그냥 내고 가면 안 돼요 이거? 오, 와, 방금 밟았는데 연비 몇 나갈게요? 2.3 2.3이란 수치는 나는 슈퍼카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슈퍼카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연비는? 와. 여러분 이런 웃음이 나오는 차입니다. 무거운 차체를 이용하는데도 정말 경쾌하게 나가요. 그리고 내가 시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답답함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단으로 밟을 때보다 더 무서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또 단점이 있어요? 일단 차체가 높아서 차 탈 때 조금 불편한 거. 아 그쵸.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열고 닫을 때 키를 항상 꺼내야 된다는 거. 아 스마트 키가 안 되는구나. 네, 소지만 네. 한 채로. 네, 그것도 약간 갬성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제 허벅지 라인 보시면은 문 여는 게 제 허벅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을 열고 닫을 때 좀 이게 손 위치가 애매하다. 네, 며칠은 좀 위에 걸 잡고 열려고 했었어요. 아, 요거? 네. 요거 잡고? 네. 아, 그러겠네. 이거 잡고가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를 잡고 해야 돼요. 네. 바로 허벅지 옆에 있어요. 운동을 해서 힘이 좀 센 편이잖아요. 네. 센 편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아까도 좀 한 방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문 닫는 거를. 그러니까 소프트 클로징이 없기 때문에 감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 차 같은 경우는 진짜 시야적인 부분이 너무 운전하기가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도로에서 모든 차가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네, 느껴지나요? 네, 느껴지고요. 앞에 이렇게 잘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버스 아저씨도 기다려주시고 택시 아저씨도 기다려주시고.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다. 이 차 진짜 장점이다. 정말 유니크하게 탈 수가 있네요, 그죠? 이거 저 운전자가 누군가 한 번씩 보더라고요 옆에서. 네. 누가 타고 있지? 누가 타고 있지? 하면 너 창문 열어서 좀 해. 네? 구독 좀 눌러달라고. 아, 이거 제가 맨날 그래요. 제가 누군지 맨날 보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집밖엔 지나가면. 너도 창문 열고 구독 제복발 TV 구독 좀 눌러달라고 하고. 네. 네, 지바겐을 다 같이 타봤잖아요. 네. 어쨌든 필라테스 차리신 거 잘 돼야 이 차도 유지하죠, 그죠? 그렇죠. 일단 300 얼마씩 60개월을 내야 하니까, 그죠? 60개월 하니까 벌써 1억 8천이야. 이자가 얼마야 도대체? 이자 계산 안 해봤죠? 안 해봤어요. 마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나온 우리 구독자님이자 제 회원님이
나이는 이제 노코멘트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잘 맞춰주시고 준 PD가 아까 엄마라고 했어요. 준 PD 나이 몇 살이죠? 23살이요. 근데 이렇게 좀 관리를 잘하고 다 동안의 미녀들이 이 차를 탄 이유 알 것 같습니다. 멋입니다. 멋. 멋을 위해서 2억이 넘는 돈을 태우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제폴이었습니다.